안녕하세요. 미리안의 겨우입니다. 겨우 있는 미리입니다. 오늘은 Q&A 들어와서 4개. 저희가 좋아하는 제이 알로아님이 Q&A를 해주셔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근데 저희도 말하고 싶었던 거기도 했고 맞아. 그래서 바로 잠깐 이제 점심시간 짬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해보려고 해요. Q&A 1번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여보 먼저 해. 아니야, 여보 먼저 해. 내가 항상 내가 먼저 말했잖아. 그렇군요. 일단 이 사람이 굉장히 밝고 활달하고 이런 면이 저한테는 좀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게 강하니까 그런 에너지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심성이 착하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살갑게 잘하는 모습이 좋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었어요. 그래서 평생 살아도 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했지. 그 결심을 한 거야 그게? 응. 그냥 그게 너무 예뻐 보였어. 미리는? 저는 이런 말 하면 되게 웃긴데 진짜 왜 나는 저는 결혼하기 전에 항상 궁금했던 게 오빠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기도 했고 안 하고 싶기도 했어요. 사실 그 영상에서는 결혼 안 하고 싶은 비혼주의자라고 하긴 했는데 오빠를 만나기 전에 많은 남자친구들을 만났지만 괜히 예곡해야 돼. 그래. 뭔가 나이 들면서 점점 아 나는 결혼 안 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나 혼자 지금 스스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면 나 혼자 돈 벌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지. 별로 좋은 남자가 없으면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결심하게 된 계기라기보다 오빠를 만나자마자 그냥 나의 반쪽임을 알았어요. 아 진짜로.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진짜. 그래서 막 예전에 그 언니들이나 결혼 먼저 한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언니들한테 물어보면 언니들이 진짜 신기한 게 결혼할 사람은 알아본다고 했거든? 근데 난 진짜 오빠를 딱 만나자마자 뭔가 내가 반원이면 오빠가 반대의 반원인 것 같았어. 나의 쪼개진 쌍둥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 오빠가 되게 나를 꼬시려고 나랑 취향 비슷하다고 막 말하고 맨날 트로트 들으면서 내가 딘이랑 크러쉬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런 노래 좋아해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런 거 빼고도 되게 나랑 되게 잘 맞고 그냥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스파크? 러브 스파크가 너무 탕탕탕 맞았고 만나자마자 한 3일 만에 오빠가 결혼 얘기를 꺼내서 미친 사람인가 싶었는데 그 와중에도 좋았지 좋고 나도 근데 그냥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초반부터 그냥 알게 됐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 나 이 사람이랑 되게 그래도 말했잖아 내가 오빠랑 딱 만났을 때 이렇게 뭔가 둥근 원이 된 느낌이었어. 그렇지. 둥근 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아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바로 알게 돼? 라는 말을 그때 실감했어요 진짜.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결심했답니다. 그럼 이제 2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너무 내가 또 너무 이 사람한테 금사빠가 돼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혹시 안 좋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좀 보려고 했으나 그때 너무나 미친 사랑에 미쳐가지고 눈에 멀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사귀어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었고 너무 신기한 게 또 집안끼리도 알고 있었어. 우리 아빠랑 아버님도 알고 계셔서 사귀는 걸 알자마자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그치? 그래서 되게 아 이런 게 진짜 결혼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지 나는. 오빠는 뭐 막 밝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막 밝고 뭐 어른들한테 잘하고 이래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오빠가 저한테 만나자마자 3일 만에 결혼 얘기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 2번은 결혼! 이런 사람과 해라! 여자 버전, 남자 버전. 여보가 먼저 말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근데 다들
다들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지 않나? 근데 요즘 막 들어보면 물론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혼했는데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 막 힘들어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약간 결혼을 했을 때는 물론 자기의 삶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생을 같이 맞춰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는 결혼하면서 나도 되게 많이 바꿨고 오빠도 되게 많이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잘 감내하면서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 그치? 그리고 그게 힘들지 않은 사람. 내가 또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던 건 오빠를 만나면 행복하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와, 이 사람이랑 걸으면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도 잘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진짜 왜 그 가시밭길도 같이 손잡고 걸으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빠가 만약에 다리를 잃어도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면 오빠가 어디 하나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도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오빠를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 오빠는 이런 사람과 해라. 저 항상 회원님들이나 조언할 때 하는 말 중 하나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그렇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지. 진짜 항상 조언해주는 말이 있어. 그 사람과 다투고 싸웠을 때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나라. 맞아. 뭔가 잘 풀려야 돼. 이게 싸우고 골이 깊어지면 안 돼. 잘 풀려야 돼. 싸우고 막 전 웃거든요. 어? 웃다고? 웃는다고? 싸우면 웃잖아 내가. 맞아. 막 웃겨가지고 나 화나가지고 막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막 보면서 웃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게 골이 깊어지고 이런 게 강할수록 끝이 안 좋고 서로 불만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을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랑 싸워도 잘 풀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끝인가요? 네. 네. 3번 서로 다툴 땐 어떻게 화해하나요? 어떻게 화해하나요? 어떻게 화해하나요? 저희 진짜 많이 다투거든요. 다들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오, 선생님도 싸워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 많이 다투어요. 진짜. 일단은 둘 중에 한 명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미안해라고 해! 이렇게 하면 미안해 이렇게 져주려고 이렇게 예쁘게 말하네요.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효과가 좀 있지. 무조건 져주기. 보통 제가 많이 져줍니다. 아 솔직히 솔직히 뭘 솔직히? 아 솔직히 내가 많이 져줘. 아니거든요. 맞아요. 둘 다 져주거든요. 여보 가끔 져준다 진짜. 완전 가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아니 솔직히 24시간 카메라 돌려. 둘 다 이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지금 시간에 싸워도 밤에 자기 전에 항상 화해하고 자는 것 같지 않아? 웬만하면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아 그 말. 그치? 정말 크게 싸워도 밤에 자기 전엔 미안해 이렇게 하고 사랑해 얘기하고 그치? 그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서 좀 마음이 풀린 채로 자야지 그거를 가지고 가면 다음 날 더 그치 풀기 힘들고. 맞아. 감정의 골이 깊어지잖아. 나 또 내가 행복한 생각 이유를 알았어. 뭔데? 갑자기? 안 싸우면 행복해. 미리랑 사이가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불행해. 아 진짜 잘해. 불행해. 싸우고 일하러 오잖아? 마음이 불안해. 불안해? 불편해. 엄청 불편해. 아, 그럼 진짜, 나도 그래. 진짜 별로야. 근데 이 양반은 자기 컨디션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옛날에 연애할 때는 저랑 싸우고 다 잠을 진짜 잘 잤어요. 옆에서. 나는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생각하느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생각하느라 잠을 못 잤는데 이 양반은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어. 그렇게 속 편하게. 이제 그래서, 4번. 그래서 싸우고 나서 바로 푸는 게 중요한 거. 맞아. 그리고 무조건 너가 그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내 기분이 안 좋았어 내 입장에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듣는 게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상했을 때 바로 상대방에게 감정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자기도 기분이 나빠도
해주기. 어, 미안하다고 해서 그 사람 감정을 좀 존중해주는. 그러면 확실히 좀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4번 앞으로에게 앞으로 서로에게 바라는 점. 그건 여보 먼저 말하세요. 그래, 나는 진짜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뭔지 알지? 진짜 딱 하나예요. 언성 높이지 않는 거. 2번도 언성 높이지 않는 거. 3번도 화내지 않는 거. 저 그게 너무 민감해서 목소리가 높으면 컨트롤이 잘 안 돼. 바로 기분 나빠. 그냥 내가 잘못했어도 뭔가 여보가 화를 내면 미안하다고도 하기 싫고. 뭔지 알겠지? 그냥 그래. 그냥 그 거기에 꽂혀. 그 화낸 목소리 높인 거에 꽂혀 내가. 이게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저는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편이에요. 아, 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는 그렇게 편이고. 그렇게 안 하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원래 톤으로 편이고. 원래 톤으로. 안 나오지 지금 화가 안 났으니까. 근데 오빠는 화가 나도 되게 조곤조곤 디스한 스타일. 조곤조곤 말을. 미리야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말해.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나의 화를 더 돋구잖아. 근데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둘이 있을 때는 내가 화를 내면 그게 풀리니까 해소가 되는 느낌인데 이제 준이가 생기니까 애기가 불안할까봐. 그래서 불안한 눈치 보잖아.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하는 편이죠. 여보 바라는 점? 저는 바라는 점은 그냥 이대로만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 남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경우의 건강을 매일 생각해서 좀 오래 같이 살자. 그래. 알았지? 피검사 하고 가겠다. 피검사. 요즘 좀 많이 피곤해서 좀 걱정되는 게 육아에도 정말 진심이고 공부에도 진심이고 일할 때 회원님들한테도 너무 진심이고 나한테도 잘하고 자기 운동도 해야 되고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일을 많이 줄였는데도 몸을 갈고 있어요. 그게 느껴져. 그래서 맨날 피곤하면 입에 염증 나고 이러는데 내 건강, 남의 건강, 회원님들 건강은 그렇게 챙기면서 자기를 잘 안 돌보는 느낌이야. 뭔지 알지? 오늘 해모임 먹었어. 잘했어. 준이도 줘. 주라고? 응. 오빠는 잘 챙겨 먹어. 그래서 오빠가 좀 건강해서 나 솔직히 진짜 준이가 다 크고 나면 며느리한테 보내고 오빠랑 데이트하면서 그냥 같이 산책이나 하고 커피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고 이러는 게 꿈이거든요, 나이 들면. 그래서 그때까지 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마무리 멘트 해줘요. 뭐. 어? 오늘은 Q&A를... 오늘 Q&A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